안녕. 전영호화가 귀촌 스토리. 저번에 그렸던 능서와 완성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이에요. 간혹 들리는 소리는 라디오 소리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놓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야 혼자 있는 느낌이 안 들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가 요 꽃이 1 포인트, 1, 2,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1, 2, 3은 그 포인트지만 거기에서 가장 최고점으로 색깔을 나타내줘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또 중심이 되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4가 되겠죠. 4. 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뒤로는 뒤로 멀어지는 꽃, 그리고 이 속에 묻혀 있는 꽃 뒷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배경에서는 여기가 가장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 또 이쪽으로도 여기가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밝은 부분. 이렇게 배경에서도 전체적인 톤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하이라이트라서 밝은데 너무 이게 어색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톤에다가 약간 더 색깔을 좀 눌러주려고 해요. 너무 밝아서 여기를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갑자기 하이라이트가 튀어나오면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이 꽃은 무거우면 안 돼요. 꽃은 가볍고 끝이 얇고 나플나플거리려야 꽃의 그 질감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터치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려주는 게그 꽃이 무겁지가 않고 가벼워져요. 고흐는 그림을 그 당시에는 한 점도 팔리지 않았대요.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최고로 치는 그림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고흐 그림을 최고의 그림으로 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흐는 그림을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린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자화상도 자기의 모습이 뭐 아름답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심오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심오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그 사람은 자기가 농부 같은 느낌? 농부였을 때가 가장 진실하고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얼굴도 시커멓고 얼굴도 우직하게 그렇게 그리는 그 사람의 특징이 지금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고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사람들이 고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냐? 아름다움만 추구해서 그냥 예쁘게만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마음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읽는 거죠. 고의 마음. 그래서 고호 그림은 치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주 고호 그림을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여기는 이제 꽃이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뭉겨주면서 이렇게 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팔거리기도 하고 바람결에 움직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 밑에 있는 건데 너무 부자연스럽죠? 여기를 조금 펴보겠어요. 이렇게. 너무 딱딱하고 거가 부자연스럽네요. 이렇게 펴서 그 끝이 살아있도록. 어두움 속이니까 약간 레드를 좀 써서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이 꽃의 밑에 있다는 표현. 그 표현이 지금 안 됐어요. 이렇게 밑에 있다는 느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 같으죠?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고. 그래서 끝은 항상 끝을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은 이렇게 살짝 들어서 꽃의 이파리가 그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가 조금 이 꽃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조금 살려줄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 약간 레드만 죽여줬어요. 이렇게. 여기 연결이 여기서는 이렇게 밝은 거고 밑엔 좀 어두운데 거기도 지금 연결이 좀덜된것 같아요. 이럴 때는 레드와 레드와 옐로우카를 써서 좀 이렇게 좀 밀어줘요. 이 부분도 이제 1, 2,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밑으로 보이는 건데 지금 여기가 노랑이 너무 살았어요. 여기도 좀 이렇게 한번 더 해줬답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붓터치를 너무 살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멀어지게. 최대한 멀어지는 느낌이 나게. 붓터치가 살면 가까워져요. 이렇게 뭉겨서. 얘가 너무 밝죠? 얘도 같이 그 속에 묻혀있게, 색깔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 멀어지는 꽃들이 너무
화이트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색깔도 조금 변화를 좀 주겠습니다. 빡빡할 때는 린스들을 섞어서 이렇게 빡빡해서 지금 물가는 안 먹죠. 이럴 때 린스들을 좀 섞었어요. 이렇게 린스를 기름을 섞어서 여기서 얘를 여기 끝이 너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서 네. 왜냐면 이 꽃이 저 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너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좀 색깔을 여기도 여기가 그늘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톤 차이가 나겠죠? 저는 이 꽃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꽃을 보지 않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멀어지게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톤이 좀 두고 또 여기가 너무 부채살처럼 톤이 너무 보여서 가까워 보여요. 이럴 때는 린스를 좀 써서 붓에다가 린스를 좀 촉촉히 묻혀서 이렇게 눌러줘요. 그럼 붓터치가 좀 눌러지겠죠? 그래야 얘가 멀어지는 느낌. 여기서도 이렇게 돼서 여기는 좀 어둡겠지. 예. 아무리 멀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빛의 방향은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여기가 이렇게 밝고 여기는 좀 빛이 어둡게 보이게 이렇게 좀 해주고,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데 요 속에 잎사귀가 들어 있어요. 잎사귀 들어 있는 부분을 뭐 항상 그 초록이나 연두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 그림에 맞게 색깔을 설정해 주면 좋아요. 이 잎사귀도 저는 꼭 연두색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어버리 한파워가 시어버 빨리 우리 남편은 강아지하고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뭐 시에고와 뭐 이렇게 지금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강아지는 쫄쫄 따라다니고 그럼 시에고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아, 이런데도 이렇게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지 않고 이렇게 어떤 숨소리라든가 바람결이라든가 뭐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붓을 일반적으로 반들반들하게 칠해놓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바람의 느낌, 또 꽃향기의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저 멀리도 또 이렇게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꽃이 계속 이렇게 있겠죠. 멀리멀리. 예,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면이 싹 생기는 것보다는 이런 데 이렇게 해줘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